안녕하십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기초를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5% 증액 제한 금액 계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의무사항, 이전 강의에서부터 계속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그 밖의 의무사항 중 이제 추가적으로 보증가입 의무와 그리고 설명 확인 의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사항,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마지막으로 설명 확인 의무가 이제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등록 후 의무사항에는 이제 이전에 의무사항에 관해서 이전 시간에 다뤘던 주제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신고 신청 의무와 임대차 관련 의무, 그리고 설명 확인 의무로 나눠지는데요. 신고 신청 의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것, 그리고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 시 양도 신고, 그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이 양도 신고와 양도 허가 신청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기간 내 매각 제한, 그리고 임대료의 5% 제한,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뤄볼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임대차 관련 의무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의무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 이제 임차인이 해당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은 임대인은 집채 없이 보증서 그리고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 놔야겠죠. 이것은 이제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일단 가입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첫 번째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개정으로 추가됐어요. 추가되는 상황인데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에서 취득하거나 대규모로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보증가입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에서 가입 의무 적용기간입니다. 가입 의무 적용기간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용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을 일이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그리고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까지가 가입 의무 적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증대상액이 있는데요. 이 보증대상액은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 대상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뭐 담보 설정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주택감정평가액의 60%를 차감한 가액이 보증 대상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및 확인 의무입니다. 설명 및 확인 의무는 이런 임대사항이 뭐 변경되거나 계약했을 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의무인데요. 이 의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나 아니면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다 포함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11강 보증가입 의무 및 설명 확인 의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